잘 가고 있는데요. 아니 앞차가 눈도 떠 뭐해? 잘 가던 차가요. 자, 아 이 차를 그 각도를 못 맞춰서 열 들이받고 그냥 그대로 튕기네요. 그럼 블박스를 붙였어요. 누가 더 잘못했습니까? 자, 무조건 1. 앞차를 뒤차가 받아 박았기에 무조건 블박차 100%. 2. 앞차도 이유 없이 급제동에 해당되니까 앞차 10 내지 20%. 3. 앞차가 브레이크에 의해 브레이크도 못 밟았죠? 브레이크등 들어오는지 보세요. 앞차 브레이크등 들어오나요? 졸음 운전했나? 헉! 박으면서 브레이크 들어오네요. 졸음 운전했거나 아니면 딴 생각했거나 딴짓 했거나 앞차가 브레이크도 못 밟고 멈춰졌기에 앞차 잘못 70% 이상. 4. 앞차 100%. 투표해 보겠습니다. 시작. 보험사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보험사 얘기 들어보면 재밌습니다. 안전거리 미확보로 무조건 뒤에서 박은 제가 잘못이라고 합니다. 변호사님, 제가 100% 잘못이래요. 잘하면은 8대2까지 해보겠대요. 그래서 앞차 20, 뒤차 80이면 감지덕지 하라고 그러는데요. 내가 한번 해볼게. 원래는 100대 0인데 내가 한번 8대2까지 해볼게. 우리 보험사에서 빨리 8대1을 끝내자고. 20이 어딘데 내가 이렇게 많이 잘해왔는데 빨리 받아들여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의견은 블박차 100%라는 의견은 5%. 아 대단하다. 아직도 뒤에서 들이받은 100%라는 의견을 갖고 계신가요? 앞차에 이유 없는 것들이 앞차 10 내지 20% 7%. 이건 우리 보험사 직원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직 80대 신이라도 빨리 받아들여. 나 100대 0 드린단 말이야. 앞차 70% 이상이 33%. 앞차 100%도 55%. 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변호사님 유튜브 잘 봤습니다. 아 지금까지요. 앞차 잘못은 없고 제가 100%라고 얘기해요. 우리 보험사도 8대2 빨리 합의하래요. 난리를 칩니다. 난리. 6.25 난리 날이 내일이니까 또 난리도 아닙니다. 보험사에서는 변호사님 말씀은 콧방귀도 안 끼고 빨리 해결하라고 종용합니다. 저는 앞차 70% 이상이라는 의견입니다. 기계적으로 무조건 뒤차 잘못이라는 의견은 생각은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보험사에 분심이 거치면 소송 가달라고 하세요. 안전거리 미확보는 앞차가 브레이크에 의해서 멈추든 브레이크에 의하지 않고 멈추든 앞차가 멈추면 들이받지 않을 만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찰은 무조건 대고 뒤차가 가해 차량이라고 해요. 그거는 대법원 판결을 잘 몰라서 그래요. 대법원 판결 중에 지금과 비슷한 거예요. 앞에서 어떤 차가 중앙선 침범했어요. 들이받았어요. 내 앞에 차가 가고 있었어요. 어떤 차가 큰 차가 중앙선 침범했어요. 난 이제 가고 있는데 이걸 보고 브레이크 잡았는데 이게 뒤로 밀려요. 뒤로 밀렸을 때는 어쩔 수 없다. 100대 빵 대 빵이다. 이번에는 앞차 가고 있는데요. 이 차가 들이받고 중앙선 침범해서 들이받고 그 자리에 멈췄어요. 그 자리에. 근데 뒤에 차가 끼익 하다가 들이받았어요. 이 사건 빵 대 95 대 5였어요. 이 사건 5% 있다는 이유 때문에 경찰은 대법원은 뒤에 차에도 잘못 조금은 있어. 조금 있다는데 그것에 대해서 뒤차가 무조건 되고 잘못이다? 아니에요. 거꾸로 이 차가 잘 가다가 이 차가 중앙선 넘어가다가 어떤 차랑 들이받고 멈췄어요. 그걸 내가 들이받았어요. 끼익 하다가. 그럼 이 차가 95, 블박차 5, 또 90대, 10대겠죠. 그래서 뒤차가 무조건 되고 가해 차량이라는 것은 그건 잘못입니다. 저는 앞차가 보통 갈 때 앞차가 브레이크 잡죠.
그럼 브레이크 잡는 걸 보고, 그러고서 나도 브레이크 잡습니다. 근데 갑자기 좀 버역 하면, 저거 완전 날벼락이죠. 저는 앞차 최소한 70% 이상, 앞차 한 80%? 앞차 70, 80% 보고 싶어요. 결과 나왔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변호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상대방이 90대 10이라고 우기고 거의 졌었어요. 근데 변호사님 의견 참작으로 보험사와 지금까지 싸운 끝에 결과 뒤집어져서 상대 70으로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느 단계에서 70%인가요? 분심이? 법원 판결? 확정됐나요? 아니면은 이의신청이나 항소심 남아있나요? 여기에서는 답이 없네요. 답이 올라오면 한 번 더 소개하겠습니다. 무조건 되고 뒤차가 100%다? 그건 아니에요. 뒤차에게 일부 20, 30% 있는 것은 안전거리 지켰더라면 하는 측면이죠. 저건 안전거리 지켰어도 거의 피하기 힘들어요. 갑자기 툭 하면서 1차로까지 가로막잖아요. 1차로 피해갈래도. 지금 이 정도에서 도로에서요. 갔는데 갑자기 푹 다 막으면. 물론 안전거리 좀 더 지켰더라면 저 왜 저래? 그러면서 브레이크 빡 잡을 수도. 그래서 그게 바로 뒤차 20, 30%라는 겁니다. 제발 뒤에서 들이받은 차 무조건 가해 차량이라는 그 생각을 버리십시오. 물론 안전거리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사고는 당연히 앞차가 더 잘못했죠. 여러분들도 의견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이만큼이 앞차가 더 잘못이에요. 그게 합치면은 88%입니다. 그런데 보험사는 아직도, 보험사 경찰은 아직도 무조건 뒤에서 들이받은 차가 가해 차량이다? 이제는 그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